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Early Man. 원시인 더그와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석기 마을이 청동기 왕국의 총독에게 넘어갑니다. 더그는 마을을 되찾고자 총독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석기 마을과 청동 왕국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그 종목은 바로 축구입니다. 얼리맨은 영국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회사인 아드만 스튜디오의 작품입니다. 아드만 스튜디오는 월레스와 그로민, 치킨런, 숀더쉽 등의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유의 고무차량 느낌이 나는 클래식한 스타일이 인상적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월레스와 그로맨스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드만 스튜디오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그 독특한 느낌 때문에 항상 기대를 하고 있죠. 얼리맨은 월레스와 그로밋보다는 숀더쉽에 더 가까운 영화입니다. 어린이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웃음에 포커스를 맞춘 영화라는 점에서 말이죠. 얼리맨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아드만 스튜디오 작품답게 굉장히 좋습니다. 투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역시 스톱모션 장인들이 만든 영화다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유의 캐릭터 디자인들도 굉장히 정겹게 느껴졌죠. 또 다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회사인 라이카가 세련된 느낌이라면 아드만의 작품들은 토속적이고 구수한 느낌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라이카는 햄버거, 아드만은 된장찌개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리맨의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가 짜져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뜻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통할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드만이 토속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번 영화 얼리맨은 역대 아드만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토속적입니다. 아드만은 영국의 애니메이션 회사이고 이 작품의 대결은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얼리맨은 주제와 스타일에서부터 캐릭터들의 말투나 행동까지 모든 것이 영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성우들도 에디 레드메인, 톰 히들스턴, 메이시 윌리엄스, 티모시 스펠 등 영국 배우들이죠. 괜찮은 연기를 보여주었지만 캐릭터들 자체가 인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가장 아쉬운 점은 다른 아드만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창의성이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는 굉장히 창의적인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제작진들이 어떻게 선사시대라는 이 배경을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흔적이 확실하게 보이죠. 하지만 중반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창의성이 많이 사라집니다. 비주얼적으로 시선을 확실히 사로잡는 무언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심플하기 그지없는 스토리가 합쳐지니까 후반부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얼리맨은 아드만 특유의 찰흙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구수한 느낌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영화였습니다. 다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점이 아쉽습니다. 아이들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치킨런이나 월레스와 그로밋 같은 퀄리티에는 미치지 못하는 작품이었습니다. Oh no, you stay. I don't want to attract attention.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은 얼리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